네, 증권사 키워드 바로 헤지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맥쿼리 인프라의 신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 헤지 수단이자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로 흘러가는 지금의 상황에서요. 이 맥쿼리 인프라가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고 또 일반 기업이나 리츠 대비 차입 비율이 낮아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또 판단을 했는데요.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맥쿼리 인프라 하면은 국내 증시 상장 대표적인 배당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만날 일은 잘 없으니까 예. 지금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맥쿼리 인프라는 그냥 펀드가 상장돼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프라 펀드가 상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중에서도 고속도로나 철도, 터널 이런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인프라 펀드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2002년에 설립이 돼서 2006년에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친숙한 자산이 어떤 게 있냐고 보면은 용인 서울 고속도로나 아니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인천대교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을 이제 펀드로 담고 있어서요. 오늘 기준으로 자산 16개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을 배당으로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게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인 이게 10년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예. 뭐 과거 2008년 이후에는 굉장히 두 자릿수 배당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좀 특수성이 있었고 최근에도 굉장히 5-6%대 그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정말 꾸준히 수년째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가 지금 15,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14,05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전 보고서보다 한 5.5% 정도 올린 게 되겠고 네. 또 어제 종가 대비해서 9.7%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어디에서 이런 포인트를 찾았을까요? 네, 일단 높은 배당 매력이 당연히 먼저 꼽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헤지 수단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투자처다. 좀 이렇게 보고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한 번, 그리고 4분기에 한 번 각각 두 번 1년에 배당을 하는데 4분기 주당 배당금이 380원인데 예, 상반기 대비해서 배당률이 2.7%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렇게 리포트는 보고를 분석을 했고요. 그 3분기에 이제 도시가스 회사 두 개를 인수를 완료를 했어요. 예. 자산이 늘어난 거죠. 해양에너지 그리고 서라벌 도시가스 이 두 곳을 인수를 했는데 이 영향으로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5.4% 정도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주가가 오르면 이제 배당 수익률 낮아지지만 사실 그만큼 좀 캐피탈 게인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주주분들은 그래도 뭐 그렇게 싫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께서 장기적으로 이제 맥쿼리 인프라 투자하시는 분도 워낙 많고 사실 주가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좋다. 뭐 이런 더 사들일 기회가 다시 있다. 모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분기 배당할 때 그걸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좋다. 이렇게 하시는 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꼭 그 인플레이션 국면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는 이런 배당주 하나 정도는 꾸준히 갖고 있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리포트에서는 추가 자산 편입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산 4개를 추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뭐 도로 자산이나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배당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편입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다고 이제 보고서는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이나 뭐 지금처럼 방향성이 없는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좀 다각화시키는 부분에서 이런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들도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은행주나 보험주 같이 다른 배당주에 비하면 주가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오른 흐름을 나타냈어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리포트 보면서 아 맞다, 맥쿼리 인프라 정말 좋은 종목이었지. 그래서 한번 볼까 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올해만 한 30% 정도 올랐고 3분기 들어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5%가량 올랐습니다. 사실
사실 그 배당주들이 뭐 꼽히는데 많죠. 굉장히 금융주도 있고 등등 많은데 그 이제 리츠랑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이제 리츠도 사실 이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기도 하지만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산을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고 자산이 늘려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이제 그 배당 수익률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도로 자산이 13개가 있는데 이 도로 자산 협상하기 나름인데요. 그 물가 인상률과 연동되도록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이 도로 통행세 저희가 내는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올라가는 건 하지만 만약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나 주주로서 뭐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물가 인상률과 연동될 게 이제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역시 이제 그 국고채 금리가 연동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해지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이런 맥쿼리가 이런 정부 쪽과 이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운용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나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내년 예상 배당 수익률은 올해보다 조금 올라가 5.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경자 연구원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의 완벽한 헤지 수단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추가 자산 편입했다는 뉴스 나오면은 앞으로 주가 또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